중국어에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방송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만취인 차이나,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의 만취인 차이나가 약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에센스와 리슬중을 같이 매일 방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월화수목금 서로 다른 내용의 다른 책,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제가 매일매일 똑같이 방송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골라듣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수렴을 해서 또 방송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SANG8866 또는 우리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안 잊으셨죠? 팟빵에서는 하트 그리고 응원과 격려의 댓글 그리고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에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에센스 SC2 놓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55페이지 643번부터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 제가 우리 윤노님 만나러 수조 가서도 정말 여기 나온 표현들 많이 써먹었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많이 써먹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643번은 칭크페이쯔이 라고 합니다. 643번과 4번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일단 칭크페이쯔이 라고 하는 것은 칭크, 상대방을 초대하다, 상대방에게 밥을 사는 걸 말하죠. 물론 술이나 밥 두 개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밥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칭크, 당신에게 밥을 사면서 페이쯔이, 사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인민의 명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건데 그냥 간단한 문장이에요. 내가 사과할게, 사과의 뜻으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사과의 뜻으로 밥 살게, 이런 문장이거든요. 对不起你了 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我请客赔罪吧 아주 간단한 문장이고요, 요 문장 하나를 그대로 통으로 외워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요 중국어 말하기 시험 같은 데서도 정말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종로 YBM 탑골공원 맞은편에 있는 종로 YBM 종로 3가역 15번 출구에서 앞으로 쭉 걸어 나오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특강을 합니다. 특강 주제가 바로 중국어 시험에 잘 써먹을 수 있고 중국어 회화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중국어 말하기 꿀팁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유형의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냥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한마디 더 붙여주는 거죠. 对不起你了 한 다음에 我请客赔罪吧 내가 미안하니까 밥 살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对不起 라고 하는 거는 미안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반대말은 바로 对得起 라고 합니다. 对得起 라고 하는 것은 당당하다, 떳떳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뭐 뻔뻔하다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不好意思 미안합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好意思 그러면 뻔뻔하다 또는 뭐 당당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对不起 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미안해서 마주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对不起你了 너에게 정말 미안해 한 다음에 我请客赔罪吧 이렇게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표현 오랜만에 듣게 되겠네요. 우리 짠짠 라오스와 함께 세 번 읽고 연습해 볼게요. 请客赔罪对不起你了我请客赔罪吧对不起你了我请客赔罪吧对不起你了
我请客赔罪吧。好极了，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술로서 사과하겠다, 즉 사과의 뜻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표현으로 이지오페이쯔이라고 합니다. 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라는 말이고요. 이지오 술로서, 그 다음 뒤에는 똑같아요. 페이쯔이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사과하다, 사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흔히 배상이라고 할 때 그 페이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상은 잘못했을 경우에 미안하다는 뜻으로 손해배상, 손해에 대해서 이제 메워주는 걸 말한다면, 보상은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손실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메워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배상이냐 보상이냐 가지고도 많이 이제 뭐 용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pay라는 단어에는 사과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문도 여러분들 활용 예문으로 정말 좋은데요. 환러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었고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과의 의미로 내가 술 살게. 그런 다음에 오늘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셔보자. 이 두 가지 표현은 한꺼번에 나옵니다. 정말 괜찮죠? 이지오 페이쯔이바. 이지오 페이쯔이바. 내가 술 살게. 이지오 페이쯔이바. 그리고는 이쯔이팡시오. 이쯔이팡시오. 이쯔이 한번 취해야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취해야지만, 팡 그제서야, 이게 차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쯔이팡시오, 완전히 취해야지만 시오 멈출 수가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쯔이팡시오, 이쯔이팡시오. 그러니까 요 두 개도 콤보로, 즉 643번과 644번에 나온 문장을 두 개를 같이 외워두면 진짜 이거는 시험이면 시험, 회화하면 회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드라마나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안 외워두면 손해입니다. 다시 이지오 페이쯔이바, 이지오 페이쯔이바, 이쯔이 팡시오 怎么样?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짠짠 라오스가 한국에 계실 때는 이 술을 거의 안 드셨거든요. 물론 처음 저랑 만났을 때 좀 먹었다가 그 뒤에는 이제 자제를 하면서 안 드셨는데, 요즘에 칭다오로 돌아가신 다음에 살짝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뭐 술 한잔 하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서 술 마실 때 할 수 있는 표현, 이쯔이 팡시오, 부쯔이 뿌꾸이, 부쯔이 뿌꾸이, 두 개 콤보, 이쯔이 팡시오, 부쯔이 뿌꾸이. 이것도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짠짠 라오스와 세 번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쯔페이쯔이, 이쯔페이쯔이바, 이쯔이팡시오 怎么样? 이쯔페이쯔이바, 이쯔이팡시오 怎么样? 이쯔페이쯔이바, 이쯔이팡시오 怎么样? 아야, 点赞, 点赞, 点赞. 真的太棒了.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말에도 두 개도 너무 좋은데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하십시오. 645번은요. 이 예문은 사실 우리 HSK, 구 HSK죠. 예전에 고급, 고등 HSK의 듣기 문제에 항상 나오던 지문이에요. 이 예문을 그대로 제가 넣은 건데, 일단은 뿌간 공웨이 요 자체로 하나로 외워두세요. 뿌간 공웨이, 뿌간 공웨이. 솔직히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뿌간 공웨이, 뿌간 공웨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문으로 나온 게 얼굴 외모만 따지자면 이란 표현으로 룬 장샹, 룬 장샹, 외모로만 따지자면, 그런 다음에 시자이시, 그야말로 뿌간 공웨이, 뿌간 공웨이, 정말 칭찬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룬 장샹, 시자이시 뿌간 공웨이. 괜찮죠? 요 표현까지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요 세 가지 표현, 그리고 이어질 하나, 마지막 하나까지 그 네 개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입으로 외워주시면,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실력이 빨리 는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러면 룬장샹 시자이시 부간공웨이 이 문장 우리 짠짠 라오스와 함께 세번
연습해보죠. 不敢恭维. 论长相,实在是不敢恭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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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646번이고요. 256페이지 646번인데 사실 이 표현은 이번에 우리 수조가 쓸 때 우리 윤노님께서도 이 표현으로 농담을 하시면서 정말 중국어를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진짜 좋은 건데요. 요즘에 음주운전이 또 기준이 정말 강화됐지 않습니까? 사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중국어로 하이렌하이지라고 해요. 하이렌하이지. 남도 해치고 나에게도 안 좋다.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말이 나는 물로, 콜라로, 차로 대신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표현은 이차따이지오. 이차따이지오. 이차따이지오 라고 하거든요. 이 무엇으로, 차, 차로, 콜라로 그러면 可乐, 물로 그러면 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마시는 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이지오, 술을 대신하겠다. 이차 따이지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윤노님이 이제 유머로, 윤노님의 유머가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바꿔서 이지오 따이차, 술로 차를 대신할게, 이렇게 농담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하나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문도 어쩌면 이렇게 요즘에 그 시, 지금 요즘 분위기와 정말 잘 맞는지, 아, 정말 감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운전해야 돼.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술 대신 차로 할게. 차로 술 대신 마실게. 또는 술 대신 차 마실게. 이 표현입니다. 今天我要开车。今天我要开车。今天我要开车。 오늘날 운전해야 돼. 不能酒驾. 酒驾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보통 酒后驾车 밑에 나와있죠. 酒后驾车라고 해서 술 마신 뒤에 운전하기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줄여서 그냥 酒驾. 그래서 흔히 그냥 야, 술 마시면 운전하면 안 돼, 음주운전 안 돼 라고 할 때는 不能酒驾. 요렇게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今天我要开车 不能酒驾. 그리고 한마디 붙이세요. 이차带酒. 저는 술 못 마셔요. 我喝不了酒. 이차带酒. 콜라면은 이可乐带酒.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정말 꿀팁 표현들 오늘 많이 나왔네요. 요 표현까지 일단 먼저 짠짠 라오스와 세반 연습해 볼게요. 이차带酒. 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 이차带酒. 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 이차带酒. 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 이차带酒. 点赞点赞点赞. 정말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매일 월화수목금 요일별로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주제를 해볼 테니까요. 또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 또 반응이 좋은 것 위주로 조금씩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우리 댓글로 좀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明天见. 바이바이. 请客赔罪. 对不起你了. 我请客赔罪吧. 对不起你了. 我请客赔罪吧. 对不起你了. 我请客赔罪吧. 以酒赔罪. 以酒赔罪吧. 以醉方休. 怎么样?
以酒赔罪吧，一醉方休，怎么样？以酒赔罪吧，一醉方休，怎么样？不敢恭维，论长相，实在是不敢恭维。论长相，实在是不敢恭维。论长相，实在是不敢恭维。以茶代酒，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以茶代酒。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以茶代酒。今天我要开车，不能酒驾，以茶代酒。